네, 안녕하세요. 주간경제 3분 체크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미국의 CPI 발표부터 국내 금통위 그리고 바이든 순방까지 정말 빽빽한 일정들을 소화해냈었죠. 자, 이번 주에도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미리미리 저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2분기 어닝 시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도 국내외로 정말 많은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가장 먼저 7월 18일 월요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19일 화요일에는 대표 배당 킹 기업이죠. 존슨앤존슨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도 있는데요.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니만큼 증권사 투자 의견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넷플릭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 제시했지만 목표 주가는 330달러에서 220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OTT 플랫폼 경쟁이 심해지면서 구독자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 내놓으면서입니다. 하지만 제프리스는 넷플릭스라는 브랜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경기 침체 또 구독 취소를 버텨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월 19일 화요일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방한합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2002년 이후 20년 내로 최고치로 치솟고 있죠. 요즘 엔저, 유로, 페리티 등 정말 전 세계의 돈을 달러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달러밖에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은 요즘인데요. 지난주 옐런 장관은 일본을 방문을 하기도 했었죠. 일본 스즈키 재무상에게 엔화의 급격한 약세를 우려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외환 문제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면서 일본 엔화의 약세도 살짝은 주춤해졌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양국 간 통화 스왑 후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원달러 환율의 흐름, 미 재무장관 방한 후에 하향 안정화될 수 있을지 체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에는 유럽중앙은행 ECB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로존의 경기 침체 가능성도 불거지면서 달러와 대비 유로화 가치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같아졌습니다. 지난주에 1달러가 1유로가 되는 페리티 등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유로화의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98, 0.95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그야말로 딜레마인데요. 미 연준에서는 1%를 올리는 울트라 스텝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로 달러 페리티는 미국과의 금리 차의 영향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앞서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0.25%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1년 만에 25BP 인상이라고 하는데요. 인상폭에 대한 가이던스 계속해서 체크해봐야겠습니다. 7월 21일과 22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현대차와 기아의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지난주 현대기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면서 주가는 한 주 동안 정말 오랜만에 잘 달려줬는데요. 인센티브 절감에 환율 상승 효과까지 겹치면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4,732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4.3% 웃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아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조 2,474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29%나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현대모비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주주분들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특히나 실적 발표 일정들이 정말 많네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 더 엄청난 실적 발표들과 대망의 FOMC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로 치솟으면서 시장 예상치 8.8%를 큰 폭으로 상회했었는데요. 연준이 울트라 스텝을 밟을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한 주 증시 일정들 체크해 봤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